제품들을 뭐를 꼈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그 부품들과의 조합을 할때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한계점은 또더 낮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가 똑같은 G370인데, 왜냐면 그 i7 8세대는 G370이잖아요. 그 똑같은 G370인데 싸구려 보드야. 그러면 못 버텨요. 그 오버클럭 한 거를요. 그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안 돼요. 전원부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오버클럭을 목표로 할 거면 사실 메인보드 비싼 거 써야 돼요. 그래서 그 G390도 MSI 기준으로요. 그 80만원짜리 갓나이크가 있고, 40만원짜리 에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적당하게 그 20만원짜리는 그 게이밍 메인보드 있죠? 그래서 보통 i5 9600K 계산은 G390 그 20만원대짜리 쓰고, 그리고 i7 9700K 쓰는 사람들 보통 그런 싸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20만원짜리 메인보드 쓰고, 아니면 조금 좀 어느 정도 쓰고 싶다 하면 40만원짜리 그 에이스 쓰는 거고, 그리고 보통 9900K 꽂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80만원대 그 갓나이크 꽂아요. 진짜 그 갓나이크 메인보드는요, 무슨 그 뭐냐, PCI 그 그래픽카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다 암호가 돼 있고, 그 M.2 꽂을 수 있는 슬롯도 전부 다 방열판 깔려 있고요. 그냥 뭐든지 다 깔려 있어. 최상의 옵션이. 그래서 비싸요. 그리고 그 MSI에는 없는데요. 그 커스텀 수냉용 메인보드가 또더 비싼 게 있어요. 메인보드 가격이 100만 원 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커스텀 수냉 전용이에요. 왜그 100만 원이 넘냐면요, 그 메인보드의 그 뭐냐, 메인보드에 커스텀 수냉 워터블럭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메인보드가 100만 원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일체형 수냉 쿨러를 쓰는 사람까지는 그래, 조금 그 공랭보다 아주 조금 더 시원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쓰는 건데, 커스텀 수냉은요, 솔직히 튜닝이에요. 커스텀 수냉은 진짜 튜닝이야.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컴퓨터 요즘은 그 케이스가 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냥 안에 수로 막 이렇게 흐르는 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있는 사람들. 그게 감성 순행. 커스텀 순행을 가게 되는 순간 아무리 PC 본체가 싸도 500이거든요. 아무리 싸도 500이에요. 왜냐면 그리고 보통 커스텀 순행을요, 인텔 i3나 AMD 2400G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커스텀 순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죠. 그냥 시각적인 만족. 서로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뿅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한다 이거죠. 이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사람이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꾸미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뭐 근데 할 사람들은 해요. 그거는 남들이 보기엔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또자그 자기가 또그돈 쓰고 싶은 데 있잖아. 그거 역시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치인데 자기는 사치라고 생각 안 하는 분야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동냉도 한계가 있고 수냉도 한계가 있어요. 없는 건 없어요. 수냉도 한계는 만에 하나 그 수로관이 터지면 그게 한계인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수냉 자체의 그 라디에이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가 좀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그 마이크 꺼놨는데, 지금 내가 마이크만 켜놨을 때 노래 꺼놓고 있을 때 지금 여기 막 약간 바람 소리 같은 거 들릴 거예요. 그게 CPU 쿨러 소리예요. CPU가 초코파이 굴러요. 맴이 찢어지는 초코파이 쿨러. 써멀 굳었다고? 그것까진 모르겠고. 케이스는 최근에 바꿨어요. 최근에 케이스 바꿀 때 썸을 다시 발랐어요. 내가 사가지고. 뭐냐, 케이스. 그 님이 아는 그 케이스. 그거 바꿨단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바꾼 게. 그 인텔 기쿨을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요즘 나오는 쿨러들이요. 소켓이 안 맞아요. i7 1세대 쓰는 메인보드가요. 요즘 나오는 쿨러들이 소켓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초코파이. 영상 음향 편집 노트북이요? 영상 편집이면, 근데 맥북 프로가 요즘 최근에는 안 나올 거예요. 최근에 안 나와서, 근데 영상 편집의 그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는데요. 뭐냐, 삼성 노트북 9 펜이 그게 그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쓸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고급 성능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삼성 노트북 9펜은 그냥 가볍고 동영상 편집하기 좋은 거고, 사실 동영상 편집하고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기에 좋은 거 쓰려면요, 게이밍 노트북 써야 돼요. 게이밍 노트북 무겁죠? 좀큰 거. 그 노트북은 아니, 그리고 돈을 아낄 거면 AMD, 객관적인 성능은 인텔이고 돈 아낄 거면 AMD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그 가격 차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제일 생각하는 게 뭐겠어? 돈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싼게 좋아요. 뭔가 비슷하다 싶으면 싼게 좋고, 뭐냐. 근데 코어 자체는 높은데 코어의 속도는 느려요. 코어의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2700X 하고요. 9700K 하고 동영상 편집하는 그 소요시간 비교해보죠. 인코딩 하는 시간. 9700K가 빨라요.
그리고 그 들고 다닐 거면 그 뭐냐 아까 얘기했는데 뭐냐 9700K 7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9700K가 7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고 9900K도 8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이제서야 가격이 조금 제자리를 찾아서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다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거는 용팔이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인텔이 이게 지금 i3가 9세대가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i3 9세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i3 8세대 재고가 남아있고 그리고 i5가 9세대가 9600K가 있고 9400F가 있잖아요. 9400F가 기존에 8400 시리즈 남아있는 거, 그, 내장 그래픽 기능 빼놓고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재고가 남아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래 등급 거 팔아내려고 지금 위에 거를 일부러 적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런 재고 문제로 인한 가격 조절이 너무 세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거는요, 꼭 인텔이 아니더라도, 그, 부품 만드는 회사들 다 그럴 거예요. 일단은 재고가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팔아야지. 만들어 놓은 건 팔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거지. 그, 8세대부터 i3하고 i5도 코어 숫자를 올려준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좀, 이 정도 등급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쓸만하게끔 만들어서 소비자들 보고 좀 사게끔 만들려고. 하여간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뭐냐 그래픽 카드도요. 원래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요. 원래 상위 등급부터 나오잖아요. 보통 나올 때. 보통 상위 등급부터가 나오니까 그리고 원래 그 노트북하고요 그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그 완성체 본체하고 그런 그 하이마트에서 파는 뭐 그런 그 완성형 본체 이런 거는 한 세대 늦게 가요. 보통 한 세대 정도 늦게 가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달 전에 그런 적 있어요. 아빠가 그 사무실에서 쓸 노트북을 고르는데 아빠가 그 i5 7세대하고 i3 8세대를 두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니까 i3 8세대 살라고 했는데 내가 우겨가지고 i5 7세대를 샀거든요. 뻔하죠. i3면 언젠간 답답하거든. 특히 노트북은.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디스크 용량도 있고 좀 길게 쓸거 생각하고 고르라고 해가지고 i5 사게끔 했는데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그 들고 다니면서 뭐웹 검색 이런 것만 할수 있는 그냥 i3 노트북 쓰는 거지. DDR3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램이요. 램이 노트북용 램이 또 다르니까. 근데 그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노트북은요, 노트북은 그런, 뭐, 그런,
오버클럭 가능한 뭐 그런 K 프로세서 이런 거못 안고 자요. 노트북용 프로세서는 원래 U라고 따로 나와요. 그 U라고 따로 나와. 노트북용 프로세서 애초에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 등급하고 코어 숫자도 달라요. 코어 숫자도 다르고, 그,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삼성 노트북 그펜 시리즈 있죠. 그펜 시리즈는 들고 다니는 데 중점을 둔 노트북이에요. 이게 삼성 노트북 9인데 그펜 나오기 한참 전시되거든요. 이거는 always 나오기도 전에 그 삼성 노트북 9인데 솔직히 이런 거는 들고 다니는 용이지. 그 나도 솔직히 이거는 들고 다닐 때나 쓰고 싶고, 나는 그 노트북을 좀그 나중에 돈이 생기면 게이밍 노트북 더 두꺼운 거 있죠. 그거 장만하고 싶은데 보통 게이밍 노트북 쓰는 사람들은 콘센트 들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은 콘센트 다 쓰죠. 왜냐면 게이밍 노트북을 쓰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정말 카페로 들고 가서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카페로 들고 가서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이밍 노트북이 그만큼 그 파워가 되니까. 그러니까 페네스는요, 페네스로는 고사양 그 고해상도 동영상 편집은 좀 무리가 있어요. 펜S는 좀 어느 정도 그 고화질 동영상 편집을 할 거면 게이밍 노트북 기준에서는. 그리고 사실 QHD 4K 동영상 쓸 거면요, 노트북은 안 돼요. 지금의 기술에서는 QHD 4K 동영상 편집할 거면 그냥 데스크탑 쓰셔야 돼요. 맥프로요? 조금 버겁지 않을걸요? 4K 편집할 거면 대탑 가셔야 돼요. 4K 편집도요. 4K 편집하려면 대탑도요. 아마 2700X로는 힘들 거예요. 2700X로는 FHD 동영상 편집까진 괜찮은데 9900K 데스크탑 아니면 라이젠 스레드리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4K 동영상 편집은. 아, 항상 밖에 있어서 그러면 노트북 쓰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트북을 좀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 사셔야 돼요. 가벼운 거가 수명이 거기에 좋지가 않아요. 그쪽 거쓸 거면 그 정도로 노트북이 필요하실 정도면 조금 무겁기는 해도요, 오래 쓸수 있는 거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삼성 노트북에서는 노트북 펜 시리즈 말고 오디세이라고 있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싸리 오디세이를 가는 게 나아요. 그런 지금 님이 그 약간 고화질 동영상을 좀 그렇게 돌리고 싶으시면요. 그런데 그런 사양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오디세이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나도 오디세이 노트북 써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오디세이 노트북 들고 카페에 앉아서 게임해보고 싶어. 네, 4K면 애초에 4K 동영상을 다룰 거면 4K 모니터를 쓰셔야죠. i7U요? 그게 입문용인데?
i7 6면 일단 사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4K 동영상을 편집하실 분들은 보통 4K 모니터를 쓰시지.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는 4K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지만 지금 4K 영상 쓰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 뭐냐? FHD 모니터가 지금은 국민 모니터니까 FHD 모니터를 쓸 정도면 굳이 RTX를 가실 필요는 없어요. FHD 모니터 쓰는 분들은 RTX를 가실 필요는 없는데 뭐냐? QHD 이상 모니터를 쓰시면 RTX를 가셔야 되고 4K 모니터다. 그러면 최소 2080. 최소가. 어설픈 차가운 말투 내 눈도 똑바로 못 보니 연기라도 제대로 해나 강요하진 않을게 오늘 네가 생각해온 대로 해 그러니까 RTX 2060하고 GTX 1660 Ti가 성능 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니까 보통 거기서 이제 카드를 고르는 기준은 그걸로 갈 거예요. 내가 모니터를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향후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있느냐. 또는 모니터가 두대 이상이냐. 왜냐면 모니터를 두대 쓰게 되면요. 그만큼 그래픽 과부하가 더 걸리겠죠. 그래픽 카드가. 모니터가 두 대면 보통 최소한의 성능보다는 좀더 윗사양의 그래픽 카드 써야 되긴 하네요. 발열을 잡으려면 좋은 쿨러? 맞아, 그 노트북 쿨링 패드 있어요. 책받침처럼 생긴 거 있어가지고. 노트북 안쓸 때는 거기에다가 책 올려놓고 책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냐. 참고서 올려놓고 공부하시면 그 노트북 안쓸때 노트북 쿨링 패드 그 위에 책 올려놓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지금 여기 내가 요 옆에 지금 책받침이 있는데, 사실 노트북 스탠드? 쿨링 패드까지는 아니고 그냥 스탠드거든요. 노트북 스탠드로 사서 좀 단단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책받침이라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가끔 내가 지금 모니터가 두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여기 노트북 스탠드에다가 여기 이렇게 펴놓고 보통 제가 요런 상황에서 이제 노트북 켜는 경우 그거예요. 지금 제가 CPU가 i7 1세대여가지고 스포츠 중계를 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송출하면 방송 채팅 상태 화면 그리고 경기 기록 뭐그 인터넷으로 선수 프로필 경기 기록 이런 거 찾아볼 때 그러면 저는 노트북을 또 켜야 돼요. 그러면 그 선수 스탯 찾으려고 노트북 또 켜야 돼.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쿨러는요, 노트북 쿨링 패드 살 때는 기준이 첫째,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규격을 봐야 돼요. 가지고 있는 노트북 규격, 그리고, 5만 원이면 비싼 건데? 5만 원이면 비싼 쿨링 패드예요, 노트북.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5만원짜리 노트북 쿨링 패드는요, 노트북 쿨링 패드, 각도 조절이요, 보통 다싼 거는요, 1단, 2단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그 각도의 제한 없이 막 되게 유연하게 막그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쿨링 패드에 꽂을 수 있는 USB 그런 있죠. USB 2.0으로 그 뭐냐 보조 배터리 충전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야 충전은 안 된다. 2.0이면 충전은 안 돼요.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충전에는. 하여간 그 노트북 쿨링 패드 자체가 USB를 연결하는 거여 가지고 그런 USB 확장 기능이 더 있거든요. 그거를 더 많이 꽂을 수 있어요. 그 사무용품 파는 데 가서 보면 그 5만 원짜리 쿨링 패드가 보통 그 USB 꽂는 단자가 한 4개 정도 있고요. 본인이 평소에 뭐 USB 꽂는 거 많으면 저 비싼 거 사야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이 뭐 그리고 쿨링 패드를 본인이 집에서 쓸건그 본인이 집에서 노트북을 쓰거나 사무실이 있으면 보통 사무실에 노트북 쿨링 패드를 놓거든요. 사무실에서 노트북 쓰시는 분들. 정말 이곳저곳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쿨링 패드 들고 다닐 여유 없어요. 보통 노트북 쿨링 패드를 많이 쓰는 경우는 집에서 노트북을 쓰거나 고정적인 사무실에서 쓸 때. 뭐, 그러니까 정말 정말 노트북을 평소에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뭐 어디 그뭐 세미나 뭐 컨퍼런스 이런 회의장 같은 데 가서 정보 찾으려고 노트북 켜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런 중간에 그 여행이나 어디 갔을 때 카페에서 노트북 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쿨링 패드는 의미가 없죠. 있으면 뭐 기능 자체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활용도가 떨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KTX에서 노트북 펴는데 쿨링 패드를 같이 펴겠어요? 들고 다니기도 벅찬데. KTX에서는 그냥 들고 다니는 노트북만 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우린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둘이라고 단정 짓냐고. 이미 네가 정해놓은 이별의 핑계만 달아 내겐 선택권이 없는데 왜 이유가 나야. 날 위해서라고 다날 위해서라고. 아, 그래요? 오늘 잠못 자겠구나. 아, 맞아. 용산은 주말에 가도 돼요. 용산은 화요일에 쉬어요. 말하면서 너의 눈. 아, 그리고 전자상가는요. 전시용 제품을 살 수도 있어요. 전시용 제품은 좀 싼데, 전시용 제품은 몇달 동안 굴린 거거든요? 그러면, 네.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 전자상가보다는요, 차라리 기업 전그 전자 기업을 가세요. 전자 기업 대리점을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삼성 딜라이트 이런 데 있죠. 삼성하고 LG 간판 달고 있는 그런 직영 지점들. 아, 금월드요? 하여간 금월드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거 아니에요? 금월드면 거기서 만든 건가? 그 금호아시아나에서 만든 뭐 그런 전자상가인가요? 왜냐면 내가 알기로 그 금호아시아나가 저기 호남 지역 쪽 기업이거든요? 금호고속. 고속버스 회사인데? 금호아시아나? 그쵸? 내가 알거든, 그쪽은. 그래가지고, 차라리,
삼성 직영 매장을 가세요. 삼성 딜라이트 뭐 이런 거. 삼성전자 간판 달려있는. 그런 데가 차라리 그 전시용만 아니면 좀 그게 전시돼 있는 그 데다가 그 스펙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을 보고 이 제품으로 뭐 전시돼 있지 않고 재고 있는 거 그게 아마 그나마 성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은 그런 그 확실하게 그런 데서 사면 아 근데 그래봤자 AS가 1년인가? 어쨌든 AS는 정그 기업 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정품 이런 거 쓰면 AS는 해주거든요. 확실하게 윈도우즈 정품 쓰고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써서 그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아, 직원과가 돼요? 혹시 뭐 삼성 쪽 다니세요? 아, 그러면 직원과로 사셔야지. 비슷비슷하면 싸게 살수 있는 거 사야죠. 그러면 직원과 가야죠. 뭐 계열사 다니세요? 그러면 직원과 가능하면 직원과 하셔야지. 맨날 피하고 있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중독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여태 아 가족 버프요. 그런 거 최대한 이용하셔야 돼요. 나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했거든요. 그 뭐냐 그 우리 아빠가 지금은 나왔는데 그 2013년까지는 삼성이 있었거든요. 2013년까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가지고 그 강동 사옥 가고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때까지는 되게 뭐 직원과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우려먹었던 것 같아. 삼성 직원과 가족이 있으니까 2013년까지는 그래서 막그 2013년까지는 막 그렇게 우려먹었어요. 열심히 아니 왜냐면요 그 삼성은 계열사별로 사옥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저기 강남역에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기 사옥이라고 해봤지 강동 사옥 저기에요. 서울 끝머리에요. 서울 끝머리에요. 저기 그 상일나들목 옆에요. 그 상일동 입구 그 370번이 버스가 천호대로 열심히 타고 가다가 그 상일동 들어가는 그 앞에요. 서울 끝머리에요. 거기 그 서울공항 그런 군시설 때문에요. 그 하남 쪽에도 군부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층한 10층까지밖에 못 쌓았을걸요? 아니요, 삼성은 본사 도심에 있어요. 엔지니어링은 저기 강동이고, 그리고 삼성 본사는 도심에 있고, 삼성 본사 건물 옆에 삼성 생명 있는 거 알죠? 삼성 본사는 거기에요. 그 삼성 본사는 그 뭐냐 시청하고 남대문 사이에요. 시청하고 숭례문 사이에요. 삼성 플라자. 월 1,000만 원이요? 월 1,000만 원이면요. 대기업 초임보다는 대기업 첫해 연봉보다는 낮은데 아마 중소기업보다는 높을 수도 있어요. 평균으로. 아, 월 1,000만 원이면 대기업 초봉보다 높다. 생각해보세요. 월 1,000만 원이면요. 그거 연도로 환산하면 억대예요. 연도로 환산하면 억대 연봉이에요.
월 천만 원이면 억대지. 그 사람 억대 연봉이면요, 직원으로는 못 벌어요. 직원으로는 월 천만 안 나와요. 보통 아마 최소 으깨깨깨깨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아, 네, 한 감사합니다. 개 팽가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보통 월 천만 원이면요, 보통 직원에서 정말 부장들 중에서 정말 실적 좋은 부장이나 월 천만 원이 나올 것 같고, 한뭐 본부장이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억대 연봉 갈걸요? 그리고 보통 그런 그 임원들이면요, 임원들은 둘중 하나예요. 임원들은 둘중 하나인 게요. 일단은 나이 지긋한 임원들은요, 밑바닥부터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장기 근속으로 임원까지 온 사람들이고, 살아남아서 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젊은 임원들이면요, 젊은 임원들은 그거지. 그 뭐냐, 요즘은 대기업들도 그 엘리트 코스라고 해서 승진 빨리 시켜주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 코스를 밟았거나, 아니면 재벌 2세, 재벌 3세지.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입사할 때 임원이잖아요. 임원으로 입사하잖아. 재벌의 가족들은. 그 사람들은. 아, 물론 이사로 시작하겠지. 아니면 시작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래도 뭐냐, 다른 사원들하고 너무 그렇게 차이 나게 시작하기 싫다, 나도 자기도 뭔가 배우면서 하겠다 하면, 그럴 경우는 한 과장부터 시켜주겠지. 그러면 한 과장부터 시키겠지. 대리는 너무 낮고, 과장이나 한 부장쯤부터 시키겠죠. 아니면 본부장을 시키더라. 한 본부장 정도 시키겠지. 본부장이면 임원 대우니까. 본부장은 임원 대우니까. 임원들이 못 건드린다고요? 과장을?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나름의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학력자들은요, 그러니까 막그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아니면 그 박사학위 이런 것까지 갖고 있으면요, 평사원으로 시작 안 해요, 보통. 그런 재벌 2세, 재벌 3세들 다 엄청 엘리트로 교육시킬 거 아니야, 집안에서. 그래서 그 보통 대졸들이 그 평사원으로 간다 치면요, 보통 석사들은, 석사 이상들은 그더 위직급에서 시작을 하고요. 아마 내가 보기에 보통 석사 이상의 학력이면요, 한 과장으로 데리고 올걸요? 애초에 특별 전형이 있을걸? 그 군전역자들도요, 그 뭐냐, 장교급 있죠? 장교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들은 과장으로 받아줘요. 왜냐면 참모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직업군인 출신들은 평사원으로 시작 안 해요. 그 경험이 있다고 치는 거지. 경력직이라 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리고 아마 석사 정도도 아마 평사원 직급은 아닐 거예요. 아니면 승진을 빨리 시켜주거나, 석사 출신들은. 나름의 그 고능력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석사나 박사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보통 그 기업의 장학금을 받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사들도 실무 경험들이 많으니까, 원래 중사하고 대위는
그 뭐냐 뭐냐 중사는 장기 복무. 근데 중사는요 보통 단기 복무하면 일찍 전역하고 그냥 거의 그냥 신입사원급으로 비슷한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중사들은 단기 복무면 중사 되자마자 전역이거든요. 근데 장기 복무면요 중사부터는요, 그러니까 장기 복무 심사를 통과하죠. 그러면 부사관들은 평생 직장이에요. 진급을 늦게 할, 실적이 없으면 진급을 늦게 할 뿐이에요. 부사관들은 무조건 근속이에요. 그래서 부사관들은 장기 복무 심사 통과만 하면 원사까지 가는 거예요. 은퇴할 때 원사까지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원사까지 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원사 가면 연금 받아요. 원사나 준이 가면 연금 받아요. 그리고 준사관 지원 자격은 상사로 1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 상사 짬좀 먹으면 그때부터 준사관 지원할 수 있어요. 못 가진 않아요. 다만 동기들 중에서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사에서 상사를 못 가면요, 장기 복무 통과 못 하는 거예요. 장기 복무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진급 돼요. 그러니까 중사에서 상사가 될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중사 복무하고 얼마 안 돼서 장기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복무 4년이잖아. 부사관들이 기본 복무 4년인데요. 그때 끝날 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장기 복무 만약에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근속 들어가는 거예요. 부사관들은요, 진급 시험이라기보다는 좀 군번 잘 타고 그 군사특기에 따라서 진급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탄약 쪽 부사관들이 진급이 빨리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역할 때요, 1999년에 임관한 부사관들이 상사 타는 걸 보고 나왔어요. 전역할 때. 1999년 임관이면요, 2010년이면요, 12년 차예요. 12년 차인데 상사 달면요, 빠른 거래요. 12년 차에 상사 달면 빠른 거야. 부사관에. 우리 탄약이었거든. 우린 탄약 쪽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탄약 쪽은 막 2000년에요. 2000년에 1999년 군번 상사, 그 중사들이 상사를 진급을 했는데, 그거 아세요? 1995년 군번 중사가요, 2000년 봄에 상사 진급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요, 보급이었거든. 그 사람은 군사특기가 보급이어서 진급이 좀 늦었어. 뭐, 그래요. 그 정도 차이가 있어. 군사특기에 따라서 몇년더 빨리 진급할 수도 있어. 아니요, 꿀 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탄약 쪽은요, 위험물이잖아요. 탄약 쪽은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게 있죠. 그 뭐냐. 어쨌든 부사관들은 동기들보다 늦게 진급할지언정 진급은 근속 진급을 시켜줘요. 몇 년, 그 그러니까 빨리 진급하면 빨리 진급하는 거고요. 그 부사관들은요, 아무리 늦게 진급해도 진급하는 기준은 근속 몇 년, 근속 몇 년, 근속 몇 년. 그래요. 근속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 진급이에요. 부사관들은 근속 진급이고, 대신에 부사관들은 근속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죠.
호봉, 월급이 올라가죠. 연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신에 월급이 올라가는데 진급을 하게 되면 월급 폭이 더 크게 올라가죠. 진급하면 당연히 윗계급이 더 많이 받지. 그리고 장교들은요. 그래서 부사관은 아마 내가 알기로 원사가 돼야지 연금이 나오고, 장교는 중령부터 월급이 나온대요. 아니, 연금이 나온대요. 중령부터. 대대장짬밥부터. 근데 이제 장교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시점이 소령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냐, 장기 복무 심사를 못하게, 장기 복무를 통과 못하게 되면 중위로 전역을 하는데, 장기 복무 통과 못하면 중위에서 전역하고, 장기 복무가 통과되면 대위가 돼요. 장기 복무 통과하면 대위 진급하고요. 그러면 대위 진급할 수 있고, 대위 진급하면 보통, 첩보직은 중대장을 제일 많이 하죠. 중대장을 제일 많이 하는데 가끔 그 대대참모부에 있었던 중위가 대위로 진급할 경우 그대로 그 보직을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모로. 참모장교 해가지고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ROTC들은 장기복무 잘안 해요. ROTC들은 그냥 2년 4개월 하고 전역하지. ROTC들은 대개 2년 4개월 하고 전역하고,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기 복무를 많이 하죠.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럴 목표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사관학교는. ROTC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 다니다가 군복무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렇고요. 학군단이잖아. 그리고 뭐냐. 그래서 이제 대위가 돼요. 대위가 되는데 대위로 갈 때는 장기복무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령 때는 진급 시험을 본대요. 근데 이제 소령 진급 시험에 세 번은 도전하시는데, 세 번째 떨어져서 전역을 하게 되면, 대신에 군대에서 직업을 알아봐 주긴 해요. 책임은 져줘요. 전역을 시키기 때문에. 군 전역자 우대 기업들 있잖아. 그런 데부터 하면, 뭐, 과장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 군 전역자 특별 전형이 있거든. 그게 보통 장교로 전역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군 전역자 특별 전형이. 간부로 전역한 사람들 글로 가요. 병사는 택도 없어요. 간부 전역한 사람들 글로 가는 거고, 군무원은 따로 시험? 군무원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장교 출신으로요. 군무원 들어간 사람은 내가 못 봤는데, 장교 출신으로 부사관을 제입대한 사람 봤어요. 장교 출신으로 부사관 제입대를 하면요, 임관을 할때 중사로 임관해요. 중사부터 시작해요. 장교 출신 부사관들은. 그래서 내가 제입대한 간부들을 봤었거든. 내가 짬좀 먹었을 때, 병장 될 때, 제입대 간부들 그때 좀몇명 들어왔어요. 참모부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참모부에 그분이 아마 장교로 전역해가지고 중사 제입대 있었어. 그래서 참모부로 왔어. 근데 되게 젊은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중사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뭐냐. 대위 안 되고 전역한 사람들은 젊을 때니까. 근데 대신에 시작부터 중사면 편하죠. 동기들 중에 하사도 있는데 자기는 중사야. 아니, 근데 장교랑 부사관들요? 보통 동기들끼리
친하지, 그것도. 그것도 보통 동기들끼리 친한 거고요. 아니면 장교랑 부사관이 밥을 같이 먹는 경우는 그 경우예요. 같은 부서. 같은 부서면 같이 먹어요. 같은 부서면 친한 경우도 있어. 예외적으로. 보통 대대급에서는. 그냥 대대급에서는요. 근데 대대급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대급은 좀 차이가 있고, 중대급에서는 그냥 장교 부사관 다 그냥 섞여요. 일단은 중대급에서는 장교 자체가 몇명 없거든. 중대에서 장교? 기껏 따져봤자 소대장, 중대장이에요. 더 없어. 장교가 더 없어요. 중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대급이면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부대 구성원들 성향에 따라서 그 간부식당에서요. 그 자기네들끼리 먹는 게요. 어떻게 먹냐면요. 그 남자 군무원들은 그래도 현역 간부들하고 섞여서 먹여요. 먹어요. 왜냐면 남자 군무원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나름 그래도 공감대가 있으니까. 남자 군무원들하고 현역 부사관들은 좀잘 섞이는데, 여자 군무원들은 진짜 여자 군무원들끼리만 잘 뭉쳐. 아줌마들끼리. 그리고, 뭐냐. 근데, 장교가 대대장이랑 같이 먹는 거는요. 근데 중대급 장교들은 그냥 중대장끼리만 먹고, 그냥 중대 부사관들하고 섞일 거예요, 중대장교들은. 근데, 대대참모부는 대대장이랑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참모부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많거든. 그냥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냥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돼. 밥 먹는 시간이. 그리고, 그, 장교랑 부사관들이 그래도 잘 어울려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지 아세요? 간부 숙소에서 생활하는 초급 간부들. 초급 간부들은 자기들끼리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간부 숙소들, 간부 숙소는 원래 독신자들 숙소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미용 간부들하고요. 보통 미용 간부들이 거기 살아요. 미용 간부들이 거기 살거나 아니면 가족은 있는데 그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아. 그런 사람들은 간부 숙소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간부 숙소 안에서 자취회가 있어요. 간부 숙소 안에서 자취회가 있고요. 그쵸? 간부 숙소 안에서 자취회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하사들은 그냥 빼박으로 간부 숙소 살아야 되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중사들도요. 단기 복무 부사관들까지는 거기 살아요. 장기 복무 심사가 되면 나갈 수는 있어요. 아니면 좀그 젊은 중사도요. 부대장이 허락하면 부대 밖에서 살수 있어요. 부대 밖에서 살수 있고 그 장교들도 결혼하면 나갈 수 있어요. 결혼하면 군인 아파트 이런 데로 나갈 수 있고, 집이나 이런 데 나갈 수 있고요. 결혼하면 나갈 수 있어. 빨리 나갈 수 있어, 결혼하면.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도, 필요상에 의해서 간부 숙소에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군무원들 중에서, 군무원분 한 분도, 그런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밤낮으로 필요해가지고 그 간부 숙소에서 지내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원사 한 분이 간부 숙소에서 지냈거든요? 원사분이 그 간부 숙소에서 지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취사반장이었거든.
병영 식당 관리하는 간부여가지고 그분은 그래서 간부 숙소에서 지내셨어요. 왜냐면 취사반은 새벽 출근이잖아요. 새벽 출근이라서 영내 생활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새벽 출근이라서.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그 간부들은요. 자기가 일하는 그 뭐냐? 병영에서요. 자기가 일하는 그 부대에서 그한 시간 이내 거리에서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거 지역도 너무 멀리 못 나가요. 너무 멀리 못 나가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비상시에 빨리 모일 수 있게. 왜냐면, 그래서 그 영내에 거주하지 않는 간부들이라도 퇴근을 한 이후에 그 뭐냐 퇴근을 하더라도 밤중에 뭐 비상훈련 뭐 이런 거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동원될 수 있게 그래서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그거죠. 그 부대장들은 부대 안에 관사에서 살죠. 부대 안에 관사. 부대장들은. 그래서 영외중 대장들도 그 영외중대 그 관사에서 살고 대대장들도 그 영내 관사에서 살고. 영내 관사에서 살아요. 그 부대장들은. 항상 부대에 있어야 되니까. 계속 관사에서 살기 때문에 부대장들은 당직 근무 대상에선 제외가 돼요. 부대장들은. 하지만 부대장이 아닌 그 이하 간부들은 당직 근무해야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군무원들도 근무를 했어요. 평일에는 군무원들도 8급까지 군무원들은 당직 근무를 했고요. 그 이상 이제 서기 말고 주사급으로 올라가는 군무원들은 근무 안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냐? 이제 하사들은 초급 간부들이잖아요. 하사들은 평일 근무. 그리고 이제 그 중사 이상하고 소위 이상의 현역 간부들은 평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중사 이상, 소위 이상 현역 간부들만 근무했어요. 주말에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대니까 평일에는 중위도 당직 사령을 보기는 했어요. 평일에는 중위도 당직 사령을 받고 근데 이제 그리고 준위도 당직 사령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당직 사령을 맡는 간부들은 중위 이상의 장교들이나 또는 중위 이상 아니면 준위 그 준사관도 당직 사령했어요. 평일에만 준사관은 평일에만 당직 사령하고 그리고 원산대 대대의 그 참모부서 있죠. 참모부서 과장을 맡은 경우가 있었어요. 원산대. 왜냐면 그 중간에 원래는 그 중위나 대위 편제인데 그 전직 과장이 전출을 가가지고 새로운 장교가 안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석 자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원사가